플로리다주 공항 총격 사건 이후 미 전역 대도시의 주요 공항들도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LA 공항은 공항 진입로와 터미널 내 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데일 공항 이착륙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LA에서 출발하는 12편의 플로리다행 항공편도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